한우리의 핵심 포인트 환수죠, 환수. 꺼내 먹을 배당이 있는 승부.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추구하는 한우리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첫 주차 이제 1호 부산 교차 방송입니다. 경마 솔루션. 저희가 이제 뭐 금요 경마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성적이라든지 일단 분위기, 지금 부경의 어떤 분위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호 부산 교차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한두 그 내용만큼은 알짜배기입니다. 어떤 방송과 비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경주 들어갑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일경주입니다. 북내산 5군 1000m 모두 12 마필이 출전합니다. 신의 마들 접전 구도인데요. 자, 이런 마필들이 있을 때 또 박 기자님이 힘을 많이 발휘하는데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예, 깜깜이 경주인데 이번 경주 역시 정말로 괜찮은 마필들,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 많이 출전을 합니다. 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주행검사 이제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노련한 기수들이 적당히 탄 말을 갖고 승부를 하는 게 팁입니다. 진짜 꼬마 기수들 열심히 탄 말 뭐 3초 반 나왔다고 경주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고참 기수들 뭐 4초 때 좀 약간 능력을 안 보여준 말, 흙 맞춰 본 말 이런 말들 놓고 혈통잠재력 좋은 말필들 중에서 이제 추적을 해 나가면서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에 나오는 건데 이번 경주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나옵니다. 1번 자유로운 시대라는 마필인데 송경훈 기수가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승정지를 당해갖고 상당히 울 것 같아요. 1번 자유로운 시대 액톤파크 자마인데 폭발력이 있고 부드러운 마체가 있습니다. 1번 자유로운 시대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유로운 시대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뭐 부경 최고 마방이죠. 19조 명문 마방에 자 5번 라온 발리입니다. 라온 발리. 워낙에 일단 뭐 마필을 다듬는 사양 관리하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리고 마필의 어떤 능력을 늘려가는 그러한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주행 심사 때 모습만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마방이 바로 19조 마방입니다. 라온 발리 분명히 일단 데뷔전 그름을 늘려서 출전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 19조 김영관 조교사 이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필 바로 5번 라온 발리. 당당한 체구에서 쓰는 발놀림이 아주 부드러워요. 말을 일단 사우기를 잘 사오는 것 같아요. 싹수 있는 말을 사옵니다. 구매할 때부터 일단 뭐 말을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조교사가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이 라온 발리도 빠르게 어떤 적응해 나갈 발걸음이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발놀림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대부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워낙에 이제 망아지들이에요. 여기서 한두 정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또 어떤 마필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오랜만에 들어오는 디어 자마 11번 예. 여름새 같은 마필 네. 지금 주행검사는 큰 능력 안 보여줬지만 이런 말은 한 번에 확 변화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당일날 어우 번들번들하고 정말 힘차 있는 것 같으면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 무조건 또 1군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 뒤에 자마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부경에서 초기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이제 동서대로 때부터 네. 제가 이 뒤에 자마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몸만 좀 만들면 폭발력 하나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순말 안말 관계없이 활약상이 다 네. 좋아요. 단거리 장거리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게 네. 한번 추천했을 때 워낙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가슴이 다 시원해버리는 디어 자마들 한번 기대를 갖게. 혈통적으로 이제 약점이 거의 없는 게 순말, 네. 암말, 뭐 단거리, 장거리 뭐 가릴 것 없이 다 잘 소화하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명문 마방으로 도약할 수 있는 33조 권성주 조교사의 네. 길상 같은 말들. 길상. 뭐 이런 마필들도 뭐 이번 새천년대로도 뭐 8천만 원짜리 마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네. 어쨌든 뭐 이번 경주가 난타전입니다. 네. 이런 경주 또 저희 경마 솔루션과 현장에서 함께 보시면 시원하게 또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이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모두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네, 혼합경주 아주 강단력 있는 마필이 없는 가운데 지난 경주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드 디스팅션 자마들 이 말이 거의 뭐 지금 위드 디스팅션이 정부 활동을 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국내에 들어온 거 제가 추천을 해서 몇 개 마방에 갔는데 장점이 지금 너무 좀 초반에 빨리 붙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걸음을 한번 터트려야 됩니다. 이제 거세까지 하고 3세에 접어들었는데 힘찬 시점에 자신이 있다면은 좀 스피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한번쯤 변화를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조만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번에 상대가 약하니까 8번 남대용호 지난 경주 너무 셌습니다. 상대가 바세아바크 뭐 미스터 카이저 바세아바크가 2등 올 정도인데 이 편성 이번에는 편성상 뭐 기록상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위드 디스팅션의 자마 남도영웅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우레가치 당시 이제 우레가치가 인기 1위마였습니다만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기수를 후지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남도영웅 우레가치. 자, 이 우레가치라는 마필이 이제 힘으로 뛰는 유형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순발력이나 스피드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거리 적응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우레가치가 이번만큼은 뭐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거예요.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믿고 따라가셔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우레가치 그리고 8번 남도영웅 두 마필을 권해드렸습니다. 1호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400m 모두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뭐 제트급 관리마 중에 하나죠. 지난번 10월 5일 경주에 복승이 38.2배 1번 팝스 캡틴 또 이 정도 편성에 걸음 다 보여줘 준 만큼 뭐 이번 경주 뭐 강공 또 하겠죠. 2착 승부장 걸렸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이 말은 뭐 최근 얼마 정도 얘기를 하는 마필이지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한 2군 가 있고 그럴 마필입니다. 기본 잠재력 좋고 나이 먹으면서 더욱더 뛰어줄 마필이니까 1번 팝스 캡틴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팝스 캡틴. 이 마필은 정말 박 기자님이 꾸준하게 추적한 노력의 결과예요. 직전 경주에 그 변화를 잡아들이면서 좋은 배당을 이제 안겨드렸는데 자, 박 기자님 말씀대로 이 팝스 글로리의 자마들은 정말 어떤 한순간에 변화하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일단 뭐 꾸준하게 화력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뭐 역시 인기를 모을 6번 배틀필드입니다. 배틀필드 복승률 100%를 기록 중이고 직전 경주거리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제 1500m를 소화를 했어요. 경매가 1억 1000만 원짜리 고가의 경매마거든요. 뭐 몸값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자, 1500까지 소화를 해봤고 이제 경주거리를 1400으로 줄어들었는데 뭐 상승세 이어나갈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배틀필드 여기에 뒷차 꼬리찾기인데 역시 박 기자님이 추천해주신 팝스캡틴이 아주 유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예, 일요일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골드찬스, 2번 강성의 빛, 그리고 뭐 4번 오케이 트리플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 골드찬스 물론 마필 능력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막강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은 쌍승식으로 한 정도 여기다 갖다 붙일 마필이 있을 것 같아요. 5번 골드 찬스를 2등으로 돌리고 쌍승식 충마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하냐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봐야 되는 경주가 되겠는데 일요일 메인 승부처다 보니까 좀 깔끔한 단방 주력 적중을 할 수 있는 단방 적중을 할 수 있는 쌍복으로 노려볼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뭐 약해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준비가 잘된 마필이 한 마리 있기 때문에 한번 놓고 때리던 5번 골드찬스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쌍복으로 한번 공략을 나서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호 부산 교차 5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모두 14대 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납니다. 자, 혼합 1군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입니다. 서울에서 내려간 뭐 깍쟁이 금비를 비롯해서 일단 서울 부경에 어떤 암말 1군 강자들이 다 모였어요. 암말 혼합 1군 강자들이 다 모였는데 자, 이번 경주 난타전입니다. 난타전. 자, 부산 말들과 서울 말들의 어떤 전력 비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또 능력도 어떤 조교시 어떤 모습도 일단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 수집과 마필의 어떤 분석 능력, 마필 비교 능력,
판단 능력, 이러한 측면에서 한우리의 힘이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난주 뭐 1호 메인에서 좋은 결과 잡아드렸죠. 바로 선 오브 뷰티의 행운의 만남, 이게 쌍승식 67배 복승식 23배가 나왔는데요. 일단 관리만 선 오브 뷰티를 놓고 뭐 쌍복으로 제대로 때려드리는 승부처가 아닙니까? 그리고 금요일도 뭐 반주력으로 또 비사이로 골드킹, 요것도 42배, 복승식만 42배예요. 요거를 또 시원하게 때려드렸고요. 자, 최근에 뭐 강력한 한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마 잡배당으로 승부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2배, 3배짜리 뭐 1000만을 지를 거예요? 2000만을 지를 거예요? 그런 거 때려가지고 답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잡아드렸던 60, 42배 요런도 한장 사면 420, 두장 사면 800, 세장 사면 1000만원 넘어갑니다. 뭐 세금도 안 떼잖아요. 그리고 1호 경마 67배도 요것도 쌍으로 한 두 장 하면 1000만원 넘어가고, 복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이 23.9배니까 요거 뭐 두 장 사면 딱 한 500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 중배당을 가지고 승부를 때려야 그게 좀 뭐 짭짤하고 뭐 또 짜릿한 맛도 있고 이길 경마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우리가 강력한 한방, 틈만 보이면 강력한 한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다적 중에서도 뭐 밀리지 않죠. 부산, 제주 꾸준한 적중 아닙니까? 부산, 제주에서 하늘이만큼 적중할 수 있는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 만큼 환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경남도지사배 대상경주도 분명히 배당이 나와줍니다. 먹을만한 배당, 짭짤한 배당, 환수가 되는 배당이 나와주기 때문에 하늘이가 승부처로서 시원하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마지막 경주, 국내산 1군 1800m입니다. 모두 14도의 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나옵니다. 난타전입니다. 네.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난타전입니다. 지금 1800m 경주인데 3세마 파인파인이 56의 부담 중량을 달았네요. 네. 뭐 이거 약간 머니헌터하고 똑같이 달았는데, 뭐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배 3세마 대상경주 뭐 나갔다 와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4? 이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2군에서 승군전인데 9.1군 승군전을 대상경주 출전하고 어떤 백광률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3세 마필들, 그래도 4세, 5세 마필들하고는 좀 상대가 좀 상대가 껄끄럽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파인파인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기본걸음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는 완전히 뭐 강자 틈에서 꼬랑지를 내렸지만 10번 터프타이거가 유현명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여름에 최규준 기수 탔을 때부터 제가 짜증이 확 밀려온 마필입니다.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마필이고, 김명신 기수 탔을 때는 또 3차 뭐 거리상의 그런 문제보다 몸놀림도 좋고 힘도 있는 마필이니까 유현명 기수라면 한번 해결해 주지 않을까.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해 드리겠지만 10번 터프타이거 복병 마필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프타이거로 권해주셨고요. 파인파인을 말씀하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장관배 때 좀 혈통 분석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인파인이 약간 좀 스피드에 특화된 배합을 했더라고요. 모계열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장거리는 좀 적응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현재 파인파인의 능력으로는 1600 이상의 거리가 되면은 좀 적응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마필들도 이제 적응에 따라서 충분히 장거리까지 뛰어줍니다. 적응하기에 따라서. 제가 아는 분이 원래 이 파인파인을 이제 한번 그때 살려고 했었었는데,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제가 드림 판타지 이 한 10년 전에 뭐야 이 배합할 때 그 현역 시절 모습을 알고 있는데 마체가 상당히 작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자마들이 뭐 이렇게 큰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나마 포리스트 캠프 활성이 좀 있는 마필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만큼 몸무게가 그래도 나아졌는데, 그래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서 좀 포기를 했던 마필인데, 모르겠어요. 56에 이거 이번에 만약에 1등 오고 나면은 부산의 새로운 1군 강자로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 돼버리는데, 경주 거리가 이제 2000에서 네. 18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에 좀 특화된 혈통적인 배합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응하기에 따라서 적응은 하겠습니다만 1800까지도 저는 한 번 더 타이밍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2000m까지도 뭐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있어요. 다만 이렇게 스피드에 특화된 혈통들은요,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 적응기를 거쳐야 됩니다. 네. 적응기를 거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파인파인은 이번 경주 강하게 볼 생각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터프 타이거를 권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직전 경주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마 바로 카오산입니다. 카오산. 자, 후지 이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카오산이 최근 경주를 통해서 좀 실망감을 안겨주나 했는데 또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주 거리가 이제 18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오산의 특징인 이제 뭐 경주 거리가 늘어날수록 뚝심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경주 거리가 짧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1번 게이트의 후지 이기수라면 차분한 선입작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카오산 역시 이번 경주 또 강력한 입상권 후보, 우승후보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좀 앞말들 중에서는 한번 빠릿한 능력 있는 마필 없나요? 스킵러너? 예, 그렇죠. 기본 경주 이번 금따. 기본적으로 워낙에 좀 난타전 아니겠습니까? 난타전이죠. 예. 금따 같은 게 또 선행을 또 금따도 치고 나가고 그렇고, 파인파인도 워낙에 뭐 스피드가 있는 예. 마필이라 빨리 덮칠 가능성도 있고 올수가 또 모두 선행말을 다 죽여버린 또 올수가 임성질 기수 기생인데 예. 뭐 입상은 못한다 해도 강력한 고춧가루는 뿌려주 그런 경주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차라리 외곽을 감아서 덮칠 수 있는 사랑드림 같은 말이 예. 서울에서 내려간 이제 윤철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랑드림 같은 말은 이제 기복이 거의 없는 유형이에요. 맞아요. 힘으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이거든요. 외곽을 덮쳐서 뭐 선두권 가담만 해준다면 직선에서 죽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선두권 경합하는 틈을 타서 쑥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준철 기수랑은 또 맞는 느낌이네요. 네.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재밌지 않나라는 혼전도가 높습니다. 네. 경주는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좀 압축해 드릴 수 있고 좁혀 드릴 수 있는 저희 경마 솔루션의 힘을 한번 믿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호 부산 교차 뭐 6경주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두 한두 소개해 드린 마필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최근에 뭐 적중률이 워낙 좋아요. 지난 경주 지난 방송 다 이제 매치를 시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한 마리씩 추천드린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조금 이제 부족하나 미흡한 부분들은 또 박 기자님 그리고 저 이렇게 현장에서 한번 찾아주시면서 현장 예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 솔직히 지난주 편성이 월초 편성처럼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또 11월 초 편성은 완전히 출전 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정보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추천 두 수는 적지만 어려운 주간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또 승부를 할 수 있는 주간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의 정보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